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계속 봅니다. 매수청구권이라는 말 나오는데요. 자, 지상권이라는 거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약정에서 하는 지상권은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영유물권으로서 지상권, 물권으로 인정이 받는다고 했죠. 그러면서 지상권은 지료를 지급하는 게 지상권 성립하는 데 필수적 요건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의 지상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상권은 용익물권으로만 쓰이지 담보물권으로 쓰일 일은 없다라는 얘기, 전세권처럼 그렇게 쓰일 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지상권은 존속기간이 이제 약정에서 하는 거 뭐 30년, 15년, 5년 이런 게 있어요. 즉 지상물을 목적물이 뭐냐에 따라서 30년보다 짧게 할 수 없다, 15년보다 짧게 할 수 없다, 5년보다 짧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견고한 건물을 타인의 토지에 소유하기 위해서 그 타인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30년만 다오. 그랬더니 토지 주인이 그래 30년 줄게. 이럴 때 토지 주인은 지상권 설정자고요. 이럴 때 30년 얻은 애들은 지상권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30년 등기를 했어요. 자, 건물을 지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이것저것 수익 창출하는 일들을 했어. 돈 잘 벌었어. 30년이 됐어요. 약속한 30년이 됐어. 자, 30년이 됐을 때 조심하실 건 지상권은 자동갱신, 묵시적 갱신 이런 거 없습니다. 갱신 실제로 해야 돼요. 약속으로 약정해야 돼요. 약정 안 하고 넘어가면 그냥 말소돼요. 그러니까 말소가 아니라 지상권 소멸됩니다. 자, 전세권이나 우리 임차권처럼 기간을 갖다가 아무 말 없이 지나가게 되면 묵시적 갱신 이런 게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상권에서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상권자 입장에서는요, 적어도 연장을 하려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 계약 기간 끝나기 직전에 연장하자는 얘기, 갱신하자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상권자는 이제 해보니까 장사 잘 되거든. 그럼 더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건물도 쌩쌩해. 그래서 얘기합니다. 주인한테. 지상권 좀 더 다오. 그러면 이제 이때 토지 주인이 뭐 얘가 뭐 나름대로 지료 주겠다는 것도 잘 내고 있고, 그러니까 뭐 내가 해봐야 뭐 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래? 그럼 앞에 이제 30년 썼으니까 한 10년만 해라. 뭐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지상권자도 그래 10년만 쓸게 그랬어요. 이거 몇 년짜리 되는 거예요? 30년짜리 되는 겁니다. 갱신할 때도 그 30년 이런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그래서 연장해줄 때 토지 주인 같은 경우는 잘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게 10년만 주고 싶다 앞에 있으니까 이거 아니에요. 새로 30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땅 주인 이제 생각합니다. 아, 요거 장소 되게 잘 돼.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지 이제. 그렇죠? 그래서 지상권 연장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해주겠다는 거야. 연장해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갱신 거절을 해버렸어요. 갱신 거절했다는 얘기는 지상권 더 이상 안 주겠다는 얘기잖아.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계약이 끝나게 되면요, 보통 어떻게 되느냐? 지상권자 같은 경우 원상 회복 의무 같은 게 있습니다. 임차인들도 주로 그러잖아요. 계약 기간 끝나면 싹 원상 복구 시켜놓고 나가야 되잖아. 그럼 지상권자도 원상 복구 시켜놓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겠어요? 건물 들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야. 건물 들고 나갈 수 있어요? 저 어떻게라도 못하죠. 이 얘기는 철거하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아까 제가 그랬죠. 아직도 쌩쌩하다고 그랬잖아. 이 건물을 철거한다. 이렇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지상권자만 너무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건물이나 그 지상물이 쓸만하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때 더 이상 지상권 안 주겠다 그러면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상권자가 그래? 그러면 이 건물 네가 사라. 이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에요. 이거는 이제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토지 임대차 해가지고 뭐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건물 임대차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뭘 부착시켜놨어. 부속물을 해놨어. 근데 계약 기간 끝났다고 더 이상 연장 안 해주겠대. 그러면 자, 임차인 같은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부착했던 거나 또는 들어갈 때 임대인이 부착해놓고 네가 사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응? 에어컨 같은 거 막 설치해놓고 비싼 거 해놨나 봐. 임차인 들어오니까 어차피 네가 쓸 거니까 네가 사라. 그 임차인이 샀어. 누구한테 산 거야? 임대인한테 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런 부속물들은 나중에 계약 기간 끝나고 나올 때 부속물 매수 청구를 통해서 팔고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상권 같은 것도 지상권, 지상물 매수 청구 이런 거 한다라는 얘기. 그래서요, 여러분들 저기 얘기할 때 대지권을 지상권으로 얻어가지고 시형 아파트 같은 거 지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자, 시형 아파트 서울시 유지를 가지고 거기다 지상권을 얻어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분양을 했어. 그럼 건물만 분양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대지는 어떻게 되느냐? 소유권을 분양한 게 아니라 지상권을 분양해 준 거야. 지분으로 나눠준 거예요. 근데 지상권이 존속기간이 5년, 50년이라고 합시다. 그 50년 잘 썼어. 50년이 딱 됐어요. 그럼 지상권 갱신을 해야 되잖아. 그럼 서울시 토지주인하고 얘기를 해야겠지. 토지주인이 안 주겠대.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시행아파트 부시고 나가라는 얘기인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럴 때 매수 청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토지주인 같은 경우에도 함부로 갱신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시골에서 많이 촐로들이 많이 당했다는 게 뭐냐면 그 나무 같은 거 장사하는 사람들 있죠. 나무 심을 데가 없잖아. 지방에 가면 땅은 넓고 임야들 있잖아요. 거기 그냥 헐값에 빌려 그러면서 지상권 설정합니다. 달라고 해가지고 어차피 땅 주인은 뭐 노는 땅인데 뭐 돈 조금 준다니까 뭐 하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거기다 이제 나무들 막 심어가지고 뭐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30년짜리 20개 집단 30년 딱 됐어요. 땅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장사 잘 되네. 지가 하려는 거지. 그래서 지상권 연장 안 해주겠대. 그 순간 어떻게 하느냐? 지상물 매수 청구하는 거야. 이 조경에 쓰이는 나무들이 이게 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땅값보다 몇십 배가 비쌀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땅 주인 입장에서는 함부로 매수 거절을 못, 아니 지상권 설정 거절을 연장을 못합니다. 연장 거절을 못해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매수 청구권이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배당 요구.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 받을 수 있는 채권자들이 있고 배당 요구를 혹시 안 해도 배당 받을 수 있는 애들이 있다. 뭐 간단하게 구분 얘기하자면 등기부에 나오는 애들은 대부분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배당 요구하면 배당 요구 한 대로 받고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등기부에 나와 있는 금액대로 받는다라는 거. 다만 경매 등기 이후에 들어온 놈들은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등기부에 나오더라도 경매 등기 이전에 등기돼 있는 애들은 혹시 안 해도 배당이 되는데 경매등기 2회 들어오는 애들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에 안 나오는 일반적인 채권자들은 어쨌든 간에 배당요구를 해야 되고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배당요구를 꼭 필요로 하는 채권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이라든가 상가건물 임차인들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배당요구 종기결정 해가지고요. 자, 아까 스케줄 경매개시결정 매각 경매개시결정 하면서 스케줄 잡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배당요구 종기일도 결정해서 통지를 합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은 일단 기본적으로 첫 매각일 이전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 요구 종기일이 잡힌다는 거. 그러면 배당 요구 종기일 안에 전에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데 놓쳤어. 배당 요구 종기일을. 자, 임차인이 놓쳤어요. 그럼 배당 요구를 못 했어. 근데 이 사람 대항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이 사람 예를 들어서 말소 기준 등기 뒤에 전입했단 말이야. 대항력 없어요. 근데 이제 확정일자가 있으니까 우선 변제권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배당 요구를 했으면 이 사람이 2등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딱 낙찰 대금 이렇게 대충 해보니까 이 사람이 2등 되면 그래도 일부는 건져갈 수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안 했단 말이야, 지금. 배당 요구로. 그럼 대항력이 없으니까 나가야 되고, 배당 요구 안 했으니까 그나마도 배당 못 받고. 그쵸? 이런 상황인데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통지도 받았고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일날 갔어야 되는데 바빠서 못 갔어. 깜빡하고 다음날 보니까 어제야 배당 요구 종기일이었어. 그래서 오늘이라도 부랴부랴 간다고 열심히 갔어요. 그래서 배당 요구 신청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어떻게 해요? 네? 받아준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렇죠? 받아준 다음에 배당 안 해줘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런 공고하고요. 배당 이에 배당에 있어서 배당표가 작성됩니다. 우리가 낙찰대금 내고 나면 낙찰대금을 다 지급하고 나면 요거 가지고 이제 법원이 하는 일이 배당해주는 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동안에 배당 요구한 채권자들이 뭐니 이런 애들 다 알려진 애들 다 줄 세워가지고 배당표라는 걸 작성합니다. 배당표를 작성해서 공시를 해요. 그리고 이 배당표가 작성됐을 때 요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배당기일날 출석해서 배당 받아가면 됩니다. 근데 배당
자체 표의 자체에 이의가 있다 이러면 배당 기일까지는 와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다음 배당 절차 뭐 이렇게 있고요. 보증보험 증권의 제출 이러는데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인도 명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돈 다 내는 건 돈만 있으면 다 내는 거죠. 그럼 소유권은 취득하는 건 쉬워요. 돈만 내면 돼. 심지어는 등기 안 해도 취득한다고요. 돈만 다 내면. 보통 돈 다 내고 완납증명서 발급 받아가지고 이전 등기 신청합니다. 그러면서 말소 대상인. 자 말소 기준 등기 뒤에 된 것들은 다 말소해야 되겠죠. 응? 그래서 말소 촉탁 등기도 같이 하는 거야.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서. 자 돈만 있으면 다 해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실제로 뭐가 중요하다고. 장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럼 거기 누가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내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보낼 때 대항력이 있는 애를 내보내는 것과 대항력이 없는 애를 내보내는 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대항력이 없는 애들은 인도 명령 대상입니다. 인도 명령. 이에 반해서 대항력이 있는 애들은 명도 소송 대상이에요.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보내긴 내보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들하고 협상이 잘 돼가지고 합의해서 나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대항력 있는 애들은. 근데 안 나가겠다 버티면 명도소송이라는 소송을 통해서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항력 있는 애들은 순수하게 그냥 나가진 않습니다. 명도소송에서도 그냥 나가라고 하진 않아요. 뭐 돈 받아서 나가라 뭐 이렇게 판결이 나오지. 그래서 자 하나는 명도소송 대상이고 하나는 인도명령 대상이라는 얘기야. 자 대항력 없는 애는 인도명령 대상. 대항력 있는 애는 명도소송 대상. 그럼 인도명령이라는 건 약식 재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약식이에요. 명도소송은 소송 그 자체야. 정식 재판이에요. 어떤 게 시간이 걸리겠어? 소송이 걸리죠. 그러니까 조심하실 거는요. 대항력 없는 애들이라도 인도명령 대상인데 요거를 낙찰대금 다 내고 나서 6개월 안에 인도명령 신청을 안 하면 그 이후부터는 명도소송 대상입니다. 얘들도. 아시겠죠? 그래서 대항력 없는 임차인들한테 속지 말아야 돼요. 간혹 가다 속는 경우도 있어요. 낙찰받고 나서 집에 찾아가. 임차인이 아주 자상하게 문을 열어줘. 친절하게. 뭐 이런 경우 거의 없는데. 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뭐 몇 달만 좀 봐달라. 뭐 애 수능 때문에 뭐 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는데 야멸차게 그럴 수도 없잖아. 그렇죠? 아 그러면 이사비용 뭐 조금 뭐 해서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뭐 요번 겨울만 지나지. 알았다. 그 약속한 날에 가보면 그대로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아 그 집을 구하려는데 잘 안 됐다. 한 두어 달만 더 기다려달래. 또 그래서 두어 달 뒤에 갔어. 여전히 짐 안 싸고 있어. 근데 갑자기 그때부터는 태도가 돌변해가지고요. 문도 안 열어주고 뭐 그냥 버텨. 왜 그런가 봤더니 6개월이 지난 거야. 그럼 이제 명도소송 대상이거든. 그럼 정식 재판은 그냥 변론 길 찾고 신청하고 뭐 하면 계속 이게 딜레이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6개월 안에 인도명령 신청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실무상으로는요. 대금 다 완납하면 그 안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 파악되면 바로 그냥 인도명령 신청합니다. 걔하고 협상 이런 걸 떠나서 협상은 협상대로 하고 인도명령 신청 인도명령 신청대로 하고. 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인도명령 그 다음에 분할채권 뭐 분할채권이란 말이 있는데 채권 자체가 나눌 수 있을 때 뭐 그런 것들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계. 이거는 이제 상계동 할 때 상계가 아니라요. 응? 상계동의 상계가 아니라 아무도 빵 터지지 않는 걸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아무도 듣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상계 서로 주고받을 돈을 갖다 그냥 주고받지 않고 받은 걸로 치고 끝내는 겁니다. 상계 그렇죠? 자 상계한다. 경매에서 이제 상계한다 그러면 이런 경우들이에요. 대개 이제 자 아까 채권자가 낙찰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럼 채권자가 자기가 배당받을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1등 저당권자야. 1등 저당권자야. 1억이야. 이 채권이 1억. 근데 이 사람이 낙찰받으러 들어갔어. 2억 선에서 1등 됐어요. 2억 선에서. 그럼 얘가 2억 내면 일단 배당금 1억은 자기한테 올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 낼 필요 있어요? 냈다가 자기가 뭐 받을 필요 있냐고. 이럴 때 이제 상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2억 다 내는 게 아니라 1억만 내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을 거 안 받아도 되는 거. 이 임차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낙찰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자기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순위가 있어가지고 배당 요구했는데 자기가 낙찰대금을 내면 자기 순위까지 금액이 와. 그럼 그 금액만큼은 상계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계고요. 그 다음에 선순위 가처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1순위 저당 또는 압류 등기보다 앞서 있는 가처분 등기는 압류 또는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경매 후에 촉탁에 의하여 말소되지 않는다. 자, 아까 선순위 가처분 그러는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돼 있다고 한번 봅시다. 가처분 등기가. 그런데 자, 가처분 등기는 제가 말소 기준 등기 중에 하나라고 했나요? 안 했나요? 말소 기준 등기 뭐 있다고 했어? 저당, 근저당, 압류가 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 등기, 가처분 없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에 나오는 가처분이 있다 그러면 얘는 뭐야?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말소 기준 앞에 있으면 살아남는다고 그랬잖아. 대항력이 있으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말소 기준 등기 뒤에 있으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가처분 등기를 하더라도요, 말소 기준 등기 뒤에 있으면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간혹가다 이제 문제되는 거는 뒤에 이제 가처분 등기에 관한 얘기 나올 때 보시기로 하고, 일단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말소 기준보다 앞에 있는 가처분 등기란 문제.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살아있는 등기예요. 이건 낙찰 받아도 말소가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가처분 등기 있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이 왜 가처분했는지부터 해가지고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애지간 하면 안 건드리는 게 좋고. 그다음 넘어가셔서 소유권 이전 등기, 뭐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이런 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경매 재경매 이러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자, 아무도 응찰하는 사람이 없어서 유찰됐어. 정상적으로 유찰된 거죠. 그럼 다음에 다시 나올 때 신경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매각 신경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다음에 낙찰은 됐는데 그 다음에 매각 허가 결정까지 났는데 대금을 안 냈어. 포기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다시 경매 나와. 재경매. 아시겠죠? 그래서 재자가 붙으면 한 번은 낙찰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대개 재경매 할 때는요, 매각제권이 특별 매각조건, 특히 입찰보증금 20% 뭐 이딴 것들이 붙습니다. 보통의 신매각에서는요, 그냥 정상적으로 항상 10%. 자, 입찰보증금은 자기가 써낸 가격의 10%입니까? 최저 경매가의 10%입니다. 뭐 자기가 써낸 가격에 10% 한다고 해서 누가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는데 조금 창피하죠. 실제로 그렇게 되면. 그래서 보면 어떤 금액이 더 커요? 자기가 써낸 가격의 10%가 클까요? 최저 경매가의 10%가 클까요? 정상적으로 했다면 자기가 써낸 가격의 10%가 더 큰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민사집행법으로 바뀌면서 그전에는 자기가 써낸 가격의 10%였어요. 이게 바뀌면서 최저 경매가의 10%로 바꿔줬어. 이 얘기는 초기 투자금을 조금 줄여줬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걸로 써낼 때보다는 조금 덜 내게 됐다는 얘기죠. 거기서 거기야. 도중에 쯤인데요. 자, 그래서 이론상 보면 하나의 물건에 10사람이 달려들었다 그러면 10사람의 입찰 보증금은 똑같아야 돼요. 아시겠죠? 이론상. 자, 신경매, 재경매 그랬고요. 자, 압류라는 말 했습니다. 뭐 확정 판결 기타 채무 명의에 의해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한 보존 수단이다. 그래서 압류 후에 경매 또는 환가 절차로 이행한다. 뭐 이런 의미. 압류. 그래서 등기부에 압류라는 이름으로 되게 나오는 거는 국가나 이런 지자체에서 세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압류 등기 하는 경우 주로 있고요. 보통 사인들 간에는 가압류 처분이 되게 있다. 그다음에 이제 우선 매수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공유물 지분의 경매에 있어서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증으로 제공하고 최고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우선 매수권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다른 사람의 최고가 매수 신고가 있더라도 우선 매수를 신고한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원할 경우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자, 하나의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는 갑하고 을이 공유하고 있대요. 공유. 자, 별다른 얘기가 없다면 공유는요, 지분 개념이 있는 공동 소유 형태입니다. 자, 물건을 여러 사람이서 공동 소유하는 형태는요, 공유 합유 총 이렇게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흔히 하고 있는 게 공유예요. 부부 간의 아파트를 두 사람 공동 명의로 했어. 이런 관계가 공유예요, 주로. 이거는 지분 개념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지분 개념이. 지분 개념이 있어요. 이렇게 둘이서 공유한다 그러면 지분에 대해서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지분은 균등한 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2분의 1씩 있는 걸로 이렇게 추정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당사자들이 달리하고 싶다면 너가 3분의 1 갖고 내가 3분의 2 가지게. 이건 등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는 지분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분을 자기 지분을 처분하는데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지분만 처분한 것 때문에. 그 아파트 자체를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도 같이 동의를 해야 돼요. 전원이 동의를 해야 돼. 물건 자체를 하려면. 하지만 자기 지분을 처분하는데 자기만 동의하면 되는 거야. 자기만 동의한다니까 좀 그러네. 자기만 그냥 팔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요게 지분 개념이에요. 지분 개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아파트라고 치면 갑이 남편인데 2분의 1을 가졌어. 뭐 사업 좀 한번 크게 해가지고 뭘 좀 해보려고 지금 좋은 소식 소스가 있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돈을 안 줘.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게 자기 2분의 1이야. 들고 은행 갑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저당 잡힐 수 있느냐 이 얘기죠. 지분 저당 잡혀요 저거. 잡을 수 있어요 저거. 그러면 저당권이 요 2분의 1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고 대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요 돈을 못 갚아. 왜? 사업이 쪽박이 됐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저당권자가 저당권 실행시켜야겠지. 그럼 뭐가 나오고 있어요 경매시장에? 물건 자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분이 나오는 거예요. 2분의 1.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요? 여기 방이 4개짜리야. 여기 두 칸 있고 여기는 주방, 거실.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갈 거예요? 네? 을 거는 또 어디고? 공유관계는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공유는 뭐라고 하냐면 소유권 한 개를 지분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물건 전체에 대해서 효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분의 1을 가졌는데 그 2분의 1이 어디에만 효력이 있다 이게 아닙니다. 전체에 대해 효력이 있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이게 경매를 실행시켜서 2분의 1이 낙찰받았다면 낙찰자도 그 2분의 1을 들고 전체에 대해서 효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이 경매 나와서 낙찰되는 동안에 나머지 을, 뭐 동의하고 자식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걸 관여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갑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과 을이 부부 사이여서 공유 관계였는데 얘가 지금 지분 이렇게 해가지고 경매됐어. 그래서 A가 이걸 낙찰받았어요. A하고 을은 전혀 남남이에요. 둘이 잘도 공유하겠다. 그렇죠?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서로 어색하게 되고 물건이 이제 산으로 가는 거야. 관리가 엉망이 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요 공유 물건은요, 공유 지분은 다른 공유자가 낙찰받는 게 조금 더 낫다 이 얘기야. 그냥 얘가 갖는 게 낫지. 그렇죠? 근데 그냥 줄 수는 없잖아. 얘도 경매 참여해서 가져가라는 얘기야. 다만 다른 사람들보단 좀 우선해서 할 수 있게끔 특혜를 좀 주겠다는 얘기야. 공유자니까. 그게 우선 매수 청구예요. 그러면 저건 어떻게 하느냐면 2분의 1이 경매 나왔죠. 자 그럼 우리 저걸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를 하겠다 그러면 경매 기일날 그 시간 전까지 우선 매수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최저 경매 가격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에 입찰 보증금이 있었잖아. 그걸 일단 내야 돼요. 내면서 우선 매수 청구를 합니다. 얼마에 사겠다는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것만 충족해서 내면 돼. 그러면 이날 이 상태에서 이제 경매가 진행되면 최고가 매수 신고가 우선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가 있었다는 걸 알려주고요. 이 상태에서 누군가 저거 낙찰받겠다고 가격을 써낼 거 아니야. 혹시 써내면 그 가격에 이 공유자가 우선해서 살 수 있게 해준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그러면 저거 열심히 분석해가지고 가격을 써낸 그놈은 뭐야 진짜. 헛수고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 들어와 있으면 안 써내요. 헛수고니까. 그럼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 행사한 을은 누군가 가격을 써내야 그 가격에 사는 건데 아무도 안 써내. 그럼 뭐 못 사는 거예요? 이게 문제잖아. 그럴 때 아무도 안 써내면 그날 최저 경매 가격 있죠? 그걸로 매수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저 공유 지분 좀 엿을 먹이고 싶다 그러면 우선 매수 청구했을 때 높은 금액을 써내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그 가격에 매수 하게 된다. 우선 매수 청구야.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2등이 최고가 쓴 사람이 2등인데 만약 이 사람이 뭐 그런 일 없겠지만 우선 매수 신청한 사람이 포기했어요. 그러면 높은 금액 쓴 사람은 그걸 그냥 그대로 또 사용하지. 그렇죠. 차순위 매수신고를 했으면. 차순위 매수신고 안 하면 되죠. 거기 그렇게 돼 있잖아. 차순위 매수신고 원한다면 할수 있다고. 자, 뭐 하여튼 우스갯소리로 하자면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 누가 실제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유찰, 요거는요, 정상적으로 낙찰이 안된게 이제 보통 유찰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고, 이중경매, 압류의 경합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요, 경매 신청돼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나고 경매가 진행 중인데 또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이렇게 되면 요건 맞으면 그것도 경매 등기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중경매라고 하고요. 자, 이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앞에 경매가 별일 없으면 계속 진행되고요. 그게 이제 하자가 있어가지고 뭐 절차가 정지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신청한 경매로 진행이 된다. 요게 이중경매. 그다음에 뭐 이해관계인 얘기들 있고 인도명령,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아까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고 입금증명서 뭐 넘어가시고 입찰. 입찰 그럼 보통 기일입찰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기간입찰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입찰 기간이란 말, 이거는 기간 입찰할 때 주로 얘기하는 거고요. 넘어가시면 입찰 보증금, 뭐 매각 보증금이란 말과 같고요. 그다음에 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우에 경매 취소했습니다. 이게 이제 무잉여 금지의 원칙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잉여의 가망이 잉여가 뭐야? 남는 게 없는, 그렇죠? 자, 우리가 악의적으로 자기한테는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 채권자가 악의적으로 경매를 신청하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등기부를 보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우선 면접관자들 있고 그 경매를 신청하려는 채권자가 보니까 3순위에 해당이 돼. 3순위에. 자, 그런데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경매가 진행이 되면 낙찰을 받으면 좋은데 누군가 낙찰 받으면 그돈 가지고 배당 받으면 좋은데 감정평가액 해가지고 최저 경매가 나온 거 가지고 그거로 누군가 낙찰을 받았을 때 배당을 이렇게 해줘 보니까 얘한테 한 푼도 안 가. 여기서 끝나.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경매 스톱됩니다. 그때 만약에 진행하고 싶으면 얘가 경매 신청한 채권자죠. 얘가 자기한테도 한 푼이라도 돌아올 수 있는 금액으로 써내서 보증금까지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진행해줘야. 그래서 누군가가 낙찰 받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게 무잉여 금지. 쉽게 얘기하면 경매를 진행했을 때 최저가로 낙찰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그 금액으로 배당을 해주면 이 경매 신청한 채권자한테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요. 3순위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 꼭 3순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어쨌든 한 푼도 안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무잉여라고 얘기하고 무잉여는 금지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잉여 금지 원칙. 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매는 금지된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경우에는 경매 진행을 하지 않는데, 만약에 억지로라도 얘 입장에서는 진행하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보세요. 앞에 채권 1억, 요 뒤에 채권 2억. 얘는 이제 1억이야. 그럼 이게 최저 경매가가 3억이야, 지금. 3억까지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대로 누가 낙찰받으면 얘 가져가고 한 푼도 없잖아. 얘한 푼도 못 받죠. 이런 상황이면은 이런 상황이 되면은 경매를 진행 안 한다고요. 무잉여 금지 원칙 때문에. 그런데도 얘가 굳이 하겠다 그러면 지금 최저가가 3억이라며. 그렇죠? 그거대로 낙찰되면 얘한테 한 푼도 안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데 얘한테 한 푼이라도 떨어질 수 있는 가격. 예를 들어서 3억 1000만 원. 뭐 3억 100만 원. 이렇게 합시다. 그걸로 얘가 응찰을 하면 미리 돈을 내면 진행을 시켜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잉여 금지의 원칙, 공개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권. 자, 가장 스탠드한 담보물권, 기본 담보물권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당권. 그 다음에, 자, 근저당권이란 말을 더 많이 하는데, 이렇게 생각합시다. 저당권은요, 아주 오래된 전통 있는 담보물권이에요. 옛부터 존재했어요, 저당권. 자, 그런데 요거를 오늘날에 와서 현대 생활에 좀 맞게끔 업그레이드한 게 근저당권입니다. 그래서 일단 차이점 보시면 저당권은 채권액이라고 표현하고요.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주로 근저당권은 근자가 왜 붙었냐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채권액이 아직 확정돼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청산일을 정해놓고 청산일이 되면 그때까지의 채권액 증감 변동을 정리해가지고 그게 채권액이 된다라는 게 근저당권이에요. 그럼 이런 근저당권은 어떤 경우에 많이 쓰이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갑은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을은 그 물건을 납품받아서 파는 사람이야. 그러면 물건을 줬으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이 물건을 매일매일 줘. 그때마다 물량이 조금씩 달라. 그리고 얘는 매일매일 계산해. 귀찮겠죠? 그렇잖아요. 아, 매일매일 그냥 같은 사람 보고 계속 돈을 주고받고 물건 받고 귀찮잖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한 달에 한 번씩 계산하자. 그쵸? 한 달 동안 계속 물건 가져와라. 그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한 달 끝나고 나서 팔린 만큼 계산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게 깔끔하지 않냐? 뭐 매일 하니? 예? 자, 이렇게 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제 문제가 돼요, 저게? 29일까지 열심히 납품했어요. 30일째 갔더니 없어, 얘가.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물건가가 안 주고 튀었어. 자,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뭘 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뭐라도 네 거 좀 잡아놓자. 쉽게 얘기하면 대금 채권이 있는 거 아니야, 얘는. 물건 갖다 주면.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네 물건에다가 자, 옛날로 치면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저당권을 등기하자. 이제 근저당권이 없을 때 얘기입니다. 저당권을 등기하자. 그러면 저당권을 등기를 합니다. 문제는 저당권은요, 채권액을 그대로 표명해야 돼. 그럼 첫날은 천만 원이었어. 그럼 천만 원짜리 저당권 등기합니다. 29일 뒤에 주기로 했으니까 지금 채권은 생겼고, 그렇죠? 그 다음 날 또 천만 원어치 가져갔어. 그것도 천만 원 또 저당권 등기해. 이 얘기는 뭐예요? 채권액이 변할 때마다, 발생할 때마다 계속 등기하고 앉아 있어야 돼. 등기소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귀찮아요, 그렇죠? 사람 항상 이런 귀찮아지면은 뭔가를 생각해내. 그 생각해낸 게 뭐냐? 야, 그 뭐 믿을 수가 없어서 담보 이렇게 설정하고 하는데 이거 매일 하려니까 너무 귀찮다, 야. 이것도 한도를 그냥 정해놓고, 한도를 정해놓고 그 한도 내에서는 채권액이 계속 변해도, 그러니까 그 최고 한도를 정해놓고 그 안을 담보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마다 정산해서 채권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등기부를 매일매일 고칠 필요가 없지 않냐? 해서 나온 게 근저당권이에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채권 최고액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근저당권 자체는요, 채권 최고액이라는 걸 정해놓고, 뭐 실무상으로 보시면 요즘 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130%, 140% 정도 실제 채권액에 대해서 그 정도 잡아놓고요. 쉽게 뭐 예를 들면 이자 연체된 거나 뭐 이런 걸 다 담보하기 위해서 그냥 최고한도로 그냥 130%, 140% 정도 잡아놓고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근저당권. 그리고 결과적으로 채권액은 언제 확정되느냐? 정산해야 확정돼요. 정산해야. 자, 그 다음에 즉시항고라는 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매각허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결정되고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대해서 매각허가 결정이 나고 매각허가 결정된 거를 공고하면 그때부터 일주일 안에 즉시항고 신청하고 할 때 즉시항고. 즉시항고는 7일 안에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집행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집행권원,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채무명의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집행권원. 자, 요게 있어야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집행력, 집행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경매 신청할 때, 강제 집행 신청할 때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집행법원은 경매를 집행하는 법원, 그 물건에 대한 경매를 집행하는 법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거기 첫 줄 한번 봅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 이외의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은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게 그 전에 예전에는요,
1등하고 10% 이내의 차이가 있으면 차순위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하는 게 최고가 매수인이 써낸 가격이 있으면 요 가격에서 원래 이거 입찰 보증금 있죠? 입찰 보증금액을 뺍니다. 그러면서 선이 이렇게 되겠죠? 요거 이상 넘어서 쓰네. 이것까지는 안 되고 요거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채권 신고의 최고 해서요. 경매 개시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규정된 일정한 자에게 채권 계산서를 낙찰기일 전까지 제출할 것을 최고하는데 자, 이 역시 우선 채권 유무, 금액 등의 신고를 받아서 잉여의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한 매각 조건을 정해서 배당료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채권 신고를 하도록 이해관계인에게 최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 넘어가시고 최고라는 말, 이게 뭐 독촉이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뭐 무방할 텐데요. 청구한다는 뜻이에요. 최고. 하라는, 뭘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최저 경매 가격 이렇게 하는데 최저 매각 가격, 최저 경매 가격 뭐 다 같은 말로 보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토지 별도 등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벌써 일반적인 개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토지 별도 등기. 자, 예를 들어서 토지 공동주택 아파트를 한번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토지가 꽤 큰 토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넓은 토지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아파트를 여러 동 이렇게 지으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거 건설업자, 시공자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 이거 분양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땅을 먼저 매입을 했을 거 아니야. 보통은 소유권 취득해가지고 한단 말이지. 근데 돈이 부족해서 땅 사는데 다 썼어. 이거 올리는데 돈 필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A은행 쫓아가가지고 대출을 받습니다. 자, 은행에서 돈을 끌어다 쓰는 방법은요, 많아요. 보통은 대출로 끌어다 쓰죠. 은행은요, 투자자로서 참여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채권자로서 참여하는 걸 주로 좋아해요. 그래서 대출을 주로 해주지. 투자자로 참여한다는 얘기는 뭐야? 회사로 치면 주식회사 같은데 주식을 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망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망하는 거야. 이게 투자 개념이에요. 은행은 그렇게 잘 안 해요. 은행은 주로 빌려주는 채권자로 있고 그 일이 망해도 자기하고는 상관없어. 그냥 돈 받을 것만 있으면 돼. 이런 게 주로 은행이야. 근데 이거 말고 은행도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가지고 PF 뭐 발생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업성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투자하는 거죠. 사업성을 보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힘 있는 애들이나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어쨌든 자 대출을 해주고 담보 없이 해주지는 않겠죠. 그래서 토지에다가 어떻게 저당권 설정했어요. 돈 빌려주고. 자 그러면 갑이 지금 이거 시공합니다. 분양하는데요. 갑은 이제 생각이 뭐야? 이 돈 빌려서 열심히 지어가지고 분양해가지고 이 돈도 갖고, 그렇죠? 분양했으니까 어떻게 건물 공급하고 그 다음에 토지도 소유권 지분을 다 주겠다 이거 아니야? 대지권 지분 소유권으로, 그렇죠? 지분을 주겠다 이런 목적을 했는데 아, 분양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난리났어. 얘는 지금 분할해서 갖기로 했는 거 빨리 갚으라고 지금 난리치고 있고 이제 안 되니까 결국적으로는 이게 경매에서 돌아가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저당권이 말소 안 된 상태에서 소유권 보전 등기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요 아파트 같은 거 이거 등기 들어가게 되면 원래는 토지 등기부가 존재하죠. 그 다음에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 등기부 보전 등기 하겠지. 근데 이게 보통 단독주택이나 일반 건축물이면 토지 등기부도 그대로 있고 건축물 등기부도 따로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공동주택 같은 집합건물이면 토지 등기부는 아까 말했잖아 대지권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붙여버려요. 전유 부분에다가.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따로 존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대개 이런 경우에 토지 등기부 폐쇄하고 집합건축물 등기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등기부에 원칙적으로 표제부가 하나 나오고 갚고 울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토지 등기부를 갖다가 폐쇄해버리고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토지 등기부에 있던 토지에 관한 물리적인 표시나 이런 것들을 어딘가에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표제부가 두 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합건축물에서는. 그러면 그 표제부가 두 개를 들어간다. 그러면 토지 등기, 토지에는요, 소유권, 토지 소유권 외에는 어떠한 권리도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등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폐쇄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토지 면적이나 위치나 이런 것만 그냥 집합건축물 등기부에다 등기하면 된다, 이 얘기야. 그런데 지금 저당권자가 저당해놨어요. 돈 안 갚았으니까 당연히 저당권 말소 안 해주지. 그럼 이거를 이 토지 등기부를 없애버릴 수 있느냐, 얘기죠. 폐쇄해버릴 수 있느냐. 못해. 그러면서 집합건축물 등기, 보존등기 했다 그러면 여기다가 대개 사람들은 이 등기부가 있으면 토지 등기부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 안 띄워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집합건축물 등기부에다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토지에 별도로 등기가 있다. 원래는 공동주택 이런 거 할 때는 토지의 등기나 이런 거 권리가 이런 거 없어요. 소유권밖에 없어. 그래서 폐쇄해버리고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것처럼 저당권 등기가 돼 있으면 건물하고는 다른 저당권 등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를 우리가 별도 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지에만 있는 별도의 등기. 그래서 집합건축물 등기부에 토지 별도 등기부 있으면 표시 있으면 토지 등기부 발급 받아 보시면 아십니다. 거기에 이렇게 그럼 이게 이제 경매 나왔어. 경매. 자, 여기 501호가 경매 나왔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물건 명세서 이렇게 보니까 토지 별도 등기 있으면 이렇게 있는 거야. 토지 별도 등기? 이런. 이제 겨우 말소 기준 등기를 알았는데 토지 별도 등기라니. 너무하는군. 포기하면 안 되겠죠. 자, 들여다봅니다. 자꾸 들여다봐. 뭔 소린가. 들여다봤더니 지금 제가 설명했잖아요. 토지에 별도로 뭔 등기가 돼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토지 등기부를 띄워봤더니 어이, 저당권이 돼 있는 거야. 그럼 이거를 낙찰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죠. 이걸 낙찰받으면 내가 저 저당권 돈 다 갚아야 말소되느냐, 이 얘기야. 그렇죠? 그럴 때, 이럴 때 대개 보면 특별 매각 조건이라는 게 붙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대개 이런 경우에는 저당권을, 저당권자의 채권액을 분할해서 납부하는 걸로, 지분별로 납부하는 걸로 특별 매각 조건이 주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요걸 낙찰받은 사람은요, 요거에 대지권이 있을 거 아니야? 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지분만큼만 저당권 채권액을 갚아버리면, 갚아버린다기보다는 낙찰자가 그 돈을 내면 그 돈을 이 저당권자가 배당받아가는 거예요. 원래는 건물에 권리가 붙은 애들이 우선 면제를 받아가는데 토지에 붙어있던 저당권자 A도 이 경우에는 그 배당 순서에 들어오는데 다만 매각 조건에 뭐라고 돼 있어? 지분만큼만 가져간다고 돼 있으니까 지분만큼만 채권액을 들고 들어가서 배당받고 말소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매각 조건이 돼 있으면 오히려 낙찰자한테 편해요. 왜? 내가 낸 돈 안에서 해결하고 내 지분만큼은 저당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매각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을 받아도 되지만 그런 매각 조건이 안 붙어 있다 그러면 이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특별 매각 조건까지 같이 그런 것들이 특별 매각 조건입니다. 뭐 보증금을 20% 한다든가 뭐 이렇게 사안이 있어서 일반적인 게 아닌 거 특별 매각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표제부, 자, 등기부에서의 표제부 얘기고요. 자, 합유라는 말이 있는데요. 합유. 뭐 우리 경매하면서 그닥 뭐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부동산과 관련돼서 상식적인 차원에서 좀 보자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자,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죠. 그렇죠?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는 크게 세 가지.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어요. 그럼 이제 뭔 차이냐? 그냥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게 공유예요. 배우자 간에 집을 한 채 둘이 같이 가지고 있다. 토지를 같이 가지고 있다. 이런 걸 공유관계라고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유관계는 지분 개념이 있다 없다. 공유관계는 지분 개념이 있다 없다. 내 집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분 개념이 있으면서 지분의 처분이 자유로워요. 이게 공유관계예요. 그럼 합유관계는 뭐냐? 그럴 때 대개 조합이나 또는 여러분들 그 저기 뭐 합동사무소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어떤 이제 변호사든 전문가들이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잖아. 그럼 몇 사람이 어울려가지고 각자 개인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무실은 같이 써. 이런 걸 우리가 합동사무소라고 그래요. 그럼 그 사무소를 얻는데 임대차 보증금이 있을 거고 이런 재산 문제가 있잖아. 이런 재산을 얘들은 합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합유에는 지분 개념이 없냐? 있어요. 지분 개념이 있는데 지분의 처분이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얘들은 합유 목적이 있잖아. 목적이 뭐야 지금? 경비 아껴서 같이 써보자고 지금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자기 지분이 있다고 해서 지분을 마음대로 다른 사람한테 주고 그러면 다른 놈이 관계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쪽은 얘처럼 지분의 개념은 있는데 처분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이 지분을 처분하는데도 다른 합유자의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합유관계. 그 다음에 이제 이 총유가, 총유는 한마디로 해서 지분 개념도 없어요. 내 몫내나 이 말이 안 돼, 이거는. 총유는. 대표적인 게 종교단체 있죠. 교회나. 우리가 교회를 흔히 가지고 얘기하는데 절도 마찬가지예요. 재산이 있잖아. 그렇죠? 교회 가면 요즘 보니까 뭐 말도 안 엄청난 교회들 있잖아요. 어? 저희 강남에도 그렇고 뭐 하여튼 보면 뭐 건물도 으리으리하대. 자, 그리고 세금 안 내고. 그렇죠? 절도 마찬가지야. 절도 산에 가보면 절간, 땅 전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세금 안 내고. 그럼 보면 교회를 기준으로 하는 게 설명을 하는 게 더 편하니까 한번 해볼게요. 교회에 있는 토지하고 건물은 누구 거예요? 이걸 한번 먼저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아까 권리 능력 얘기 좀 했죠. 그렇죠? 교회가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죠. 그럼 권리 능력을 인정받으려면 재산을 가지고 뭐 하려면 법인이 돼야 된다며. 그럼 이 교회는 법인이냐 이 얘기죠. 아니에요? 교회는? 아까 민법상 말하는 법인, 비영리 법인이라고 그랬고요. 자, 민법상 합법적으로, 민법적으로만 얘기하면 법적 절차를 다 밟는다 그러면 설립 등기까지 마쳐야 민법상의 법인인데 그렇지 않고 있는 애들이 많다며. 그래서 그런 애들 어떻게 인정해준다며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교회도 그렇게 인정되는 애들이에요. 교회도요. 자기 나름대로 교회 회칙이 있고요. 어? 목적 있잖아. 저 위에 계신 누구를 모시기 위해서. 이런 거 하잖아. 그렇죠? 얘들도 나름대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들은 인가 신청 이런 거 안 해. 설립 등기 안 해. 그러고 있단 말이야. 얘들이 영리법인, 영리입니까? 아, 모르겠어. 자, 비영리인데. 자, 느낌은 영리 같아. 하여튼 비영리예요. 자, 그러니까 얘들도 민법상 얘기하는 등기까지 마친 애들은 아니어도 그 전 단계에 있는 애들이다 이 얘기지. 이런 애들을 우리가 권리 능력 없는, 자,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 사단이라고 불러요. 사람이 모여 있으면 사단, 재산이 출연돼 있으면 재단. 여러분들 그 장학금 재단 같은 게 많아요. 무슨 장학 재단 이런 게 돈이 출연돼서 하는 거야. 이에 반해서 어떤 목적으로 사람이 모였다면 사단이라고 불러. 그럼 교회 같은 것들은 등기까지는 안 했는데 얘들은 이렇게 묶어서 법인처럼 취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안 그러면 교회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도 이게 서술도 힘들어지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렇게 불러요. 비법인 사단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면서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을 가지게 해줍니다. 그래서요,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누가 소유권자냐? 그 교회 소유예요. 교회가 소유하는데 중요한 건 교회 가면 누가 있어요?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교인들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 건물과 토지는 누구 돈으로, 누구 땀으로 다 뜬 거예요? 교인들의 헌금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교회에서 분쟁이 생긴 거야. 새로운 목사님 파하고 구 목사님 파하고 싸움이 붙었어. 그러다가 이제 신목사파에서 딱 얘기하는 거지. 야, 우리 나갈 거다. 니들하고는 도저히 같이 못 있겠다. 나갈 거니까 우리 몫을 내놔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건물이 굉장히 큰데 여기 2층하고 3층은 우리 몫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 볼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구파가 뭐라고 하느냐. 이거 파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 구파가 웃기지 마라. 응? 이건 그냥 교회 거다.
니들은 그냥 나가라. 이건 백날 얘기해봐야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소송이 붙습니다. 이런 소송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면 판사님들도 참 곤혹스럽습니다. 왜? 판사님들 중에도 교인이 많기 때문에 안 싸웠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싸운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 교회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 형태 이거를 교인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걸 총유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총유 관계 있다. 교인들이. 그러면서 이 재산에 대한 총유 관계 있으니까 지분 개념은 없다. 단지 그 재산을 사용하고 누릴 수만 있다. 교회 회칙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걸 사원권이라고 불러요. 이런 것만 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내 목 내놔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층 우리 목이니까 우리가 거기서 예배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총유 관계는 그렇습니다. 지분 개념이 인정되지 않고 이런 걸 총유 관계라고 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뭐 이런 얘기는 됐고요. 끝에 환매 요 얘기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는 지분을 인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뭐 양도는 당연한 거고 분할이나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공유물 분할. 공유물 분할 청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를 예를 들어서 제가 저랑 와이프랑 예를 들어서 네. 아파트를 네. 분할 청구한다. 네. 분할 청구는 일단 당사자들끼리 하는 거예요. 네. 와이프한테 야 우리 나누자. 네. 이게 분할 청구예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지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와이프가 나는 이거를 다섯 명한테 팔겠다. 지분을? 네. 가능하죠. 자기 지분이 2분의 1을 마음대로 파는 건 다 가능해요.